예, 여기는 마누라를 피해서 촬영 현장입니다. 지금 킹크랩과 바닷가재를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 여기는 자매식당입니다. 이 킹크랩과 바닷가재가 얼마나 맛있느냐에 따라서 자매식당에 또 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많이 와봤기 때문에 단골입니다. 아주 손질을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영덕게도 있고 킹크랩도 있고 바닷가재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영덕가재가 지금 영덕게를 이렇게 쪄서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하고 먹을 것인가 한번 촬영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누라를 피해서 촬영 현장입니다. 마누라를 피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제가 우리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우리 마누라는 이거를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좋은 음식을 누구하고 먹을 것인가? 당연히 여자들하고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영덕에 와 있기 때문에 사건 모임에서 여자들하고 오는 것을 마누라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더라도 내가 마누라들 피해서 왔지만은 우리 사건 친구들하고 먹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는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를 뭐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여한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근오숙도 있고 그 다음에 근자옥이도 있고 근칠남이도 있고 그 다음 근대순도 있습니다. 자, 멀리서 서울에서 근세용이도 와 있고 세용이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인숙이랑 순다이도 와 있지만은 우리 마누라는 아무 소리 안 할 것입니다. 고강영이도 있습니다. 예, 근가 종친에 올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문 모임. 또 여기는 근정순이 저하고 팔촌인데 근정순이도 와 있고 오늘 사문 모임 이렇게 와 있는 데는 우리 마누라가 아무 소리도 안 할 것입니다. 마누라를 피해서 자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자, 자, 손 한번 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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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마누라를 피해서 자, 촬영 현장이었습니다.